최근 지역 기업들이 잇따라 성추문에 휘말려 파문이 큽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노동권, 인권과도 직결되는 사회 문제인 만큼 직장 내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정규직 여성들이 성희롱,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구은행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정확한 실태조사를 촉구하면서 가해자 엄벌 없이는 재발 방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장 공동체 안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면 언제든지 시정하고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경북 공공기관 종사자 540여 명을 조사한 결과 5명 중 1명꼴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말을 듣는 등 성희롱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성희롱 사건이 생겼을 때 적절한 사건 처리를 기대하느냐는 물음에 40%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처리 과정을 상당히 불신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은폐 시도나 회유 등으로 공정한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답이 43.2%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을 줄이기 위해선 입사할 때부터 구체적인 내용의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사를 하면 2개월 이내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런 것이 직장 내 성희롱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또 성희롱 상담과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개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